안녕하세요. 만투 만투. 어후, 여러분들 오늘 먹방입니다. 완투. 어? 케이스가 너무 이쁜걸요? 삼첩분식 오늘 먹방입니다. 오늘 제가 또 예전서부터 삼첩분식은 내돈내산으로 정말 한 방송에서 한 세네번을 먹었는데 우리 광구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우 풍자씨지만 존나 잘 먹네, 우리 삼첩분식 너무 즐겨하네 해서 광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삼첩분식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삼첩분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개이쁘네요. 재활용하고 싶네요. 오늘 메뉴부터 보여드릴게요. 마라로제 떡볶이 세트고요. 맵기는 1단계예요. 토핑은 대구 막창으로 했고요. 사이드 추가는 대패 볶음밥이에요. 음료 추가는 쿨피스를 시켰는데 쿨피스가 품절돼가지고 주식을 왔어요. 그리고 로제 떡볶이 감자 없는 떡볶이인데요. 떡은 반반 했고요. 맵기는 1단계고요. 넓적당면 당연히 시켰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첩분식은 환경을 위해 종이박스를 사용합니다. 이거 뭐지? 어! 막창이다! 어, 너무 따뜻해. 어, 나 손이 너무 시려운데 너무 따뜻한 거야. 난로가 따로 없네. 뒤집어지게 먹어볼 건데요. 기대되시죠? 그럴 때는 삼첩분식을 먹어봐. 근데 왜 뭐가 마라 로제지? 왜 마라 냄새가 안 나지? 뭐지? 아, 이건가 봐. 근데 엄청 조금 나는데? 또 내시경 카메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제 떡볶이. 삼첩분식의 로제 떡볶이인데 카메라가 구려가지고 대패 볶음밥. 뒤집어진다. 대패 볶음밥. 장기. 겜자. 그리고 이게 마라 로제래. 근데 이게 마라 로제인데 마라 향은 지금 우선은 안 나. 뭐가 마라인지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마라 냄새는 우선은 진하지는 않았어. 떡볶이부터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당면 미쳤나봐. 너무 맛있겠다. 알지? 중국당면은 좀 식혀야 된다고. 아, 뜨거워. 여러분 존나 맛있어. 무슨 맛인지 알려주세요. 졸라 맛있는 로제. 감히 얘기하자면 내가 먹었던 로제 떡볶이의 탑 원. 진심이지. 나 근데 진짜 나 광고하면서 뭐 이게 나한테 1순위다 뭐하다 그런 말 잘 안 해. 민우주님 별풍선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1단계인데 1단계인데도 매콤해요. 솔직히 뭐 타 브랜드들의 로제 시켰을 때 매운맛 시켰을 때보다 살짝 덜 매운맛? 그러니까 조금 매워. 그 정도? 맵기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못 드신 분들 0단계 추천. 나는 적당히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1단계. 막창. 막창하고 이렇게 파하고, 여기 파 진짜 개맛있는데. 어, 불냄새 뒤집어진다. 나 옛날에 내돈내산으로 이거 먹었을 때도 이렇게 파랑 싸먹는 거 진짜 좋아했잖아. 로제를 찍어가지고. 진짜 이거 파랑 같이 먹어야 돼. 떡볶이집인데 약간 장기 맛집 그런 느낌이야. 막창 사이즈 봐봐. 뒤집어져. 이거 봐봐. 조그만한 막 이런 막 허들 같은 그런 게 아니야. 봐봐. 엄청 커. 다음은 대패볶음밥. 대패볶음밥을 내가 먹어본 적 있나? 이거는 딱 그 맛이야. 삼겹살집에 마지막에 밥 비벼줄 때. 아직 누르지 않는 그 비빔밥 먹었을 때 그 느낌이랑 똑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거는 근데 뭐 사람이, 한국 사람이 싫어할 만한 그런 건 아니야. 다 좋아하지 않니 그런 거? 앤 감자. 이 감자를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원래, 그치? 근데 우선은 감자도 우선은 그냥 먹어볼게. 맛있어. 해시 브라운 이거 있잖아. 이거 나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내가 이걸 지금 먹어보니까 저는 참고로 좀 느끼한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버터 갈릭 소스만 뿌리면 저한테 살짝 느끼한데 여기에다가 케찹이랑 같이 더블로 이렇게 해서 해먹으니까 이게 딱 좋네. 토핑이지. 원래 그 삼척분식이 토핑 맛집 아니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마라 로제 떡볶이에요. 마라 로제 떡볶이. 제가 마라를 안 먹기는 잘 안 좋아하는데 냄새는 우선 마라 냄새가 안 나서 이래가지고 나보고 먹으라 그랬구나. 마라탕 싫어하는 사람도 먹어. 먹겠다. 마라향이 마라탕처럼 확 나진 않아. 근데 그 코에서 살짝 겉도는 그 정도? 심하지가 않아. 마라 떡볶이인데 그게 뭔지 알겠어. 마라가 들어간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마라탕에 막 그런 막 콱 막 쏘고 그런 건 없어. 마라 맛이 강한가요? 로제 맛이 강한가요? 로제 맛이 더 강해요. 분모자 맛있어요. 아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삼척분식 마라 로제는 분모자가 제일 큰 맛이라고. 이건 뭐야? 아 고기. 난 무슨 그건 줄 알았어. 두부 그건 줄 알았어. 어? 두부도 있네? 두부도 있어. 그 건두부. 건두부. 근데 내가 두 개 먹어보니까 둘이 똑같은 단계잖아. 근데 이게 좀 더 맵기는 해. 일반 로제가 조금 더 매콤한 맛이 더 세.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은 나. 이게 조금 더 덜 느끼한 느낌? 마라향 때문에 이거보단 덜 느끼한 느낌이야. 근데 진짜 마라 싫어하시는 분도 진짜 드실 수 있는 맛이에요. 나도 괜히 걱정했다는 그런 생각. 나도 마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걱정 괜히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막창 드시는 분들 파랑 이렇게 해서 꼭 드시세요. 파 뭐 마라든 그냥 로제든 콕 찍어 먹어. 파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러분 좋댔어요. 빨리 시켜야 돼요. 이러다가 지금 오늘 다 품절난. 지금 안 들리니? 배달의 민족 주문 그 소리가 안 들리니? 지금 당장 앞서야 돼 지금 우리가. 실장님! 실장님 한번 마라 떡볶이 줘보자. 맘마 먹었죠? 앞접시 줘봐. 근데 여기에 두부가 들어가니까 되게 맛있다. 마라탕 먹어 안 먹어? 마라 안 먹지. 안 먹어? 먹어봐. 아니 근데 진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걸? 마라 냄새가 1도 안 나. 근데 그 마라 맛은 나. 근데 난 오히려 솔직히 그냥 기본보다는 약간 마라가 조금 손이 더 가. 왜냐면은 뭘 이렇게 찍어 먹어도 이 소스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막 팍 막 뭐가 막 베이징 막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 그냥 마라 맛인데 약간 그 정도야. 너무 뜨거워. 신라면 정도 맵긴 거야? 아니야.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 1단계가. 내가 조합을 알려줄게. 대패볶음밥은 어디든 맛있어. 일반 로제 떡볶이에 감자를 같이 드시고 막창과 마라 로제를 같이 드세요. 이 조합이 진짜 맛있어요. 이 조합이 딱 딱인 것 같아. 봤지? 마라를 먹지 않는 우리 실장님께서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이거 막창 먹을 때, 이 토핑 먹을 때 어떤 소스가 더 괜찮았어? 마라. 그치? 마라가 더 낫지. 희한한 거야. 둘 다 마라탕을 안 먹거든? 근데 토핑을 뭘 찍어 먹을 때, 감자도 그렇고 뭘 찍어 먹을 때 이 마라 소스가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괜찮았어. 사장님이 추천해 준 거야. 이거 꼭 먹어보라고. 나한테 진짜 그랬다니까? 통장님, 마라탕 못 드시죠? 네,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먹게 된 거야. 좀 맛있어. 엄청 쫀쫀거리시네요.
나는 말을 하면서 먹잖아, 얘들아. 그리고 막창 먹는데 어떻게 아가리 다 물고 먹니? 너네 건치야? 먹을게요. 맛있다. 어느 집 진짜 곱창집 막창집보다 훨씬 진짜 맛있어요. 장기 맛집 삼척부집. 네. 저 매운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매운 게 살짝 좀 뭐라 해야 되지?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 이건 두부랑 여기 대패 있거든요? 대패랑 같이 먹으면 개맛있어. 맞아. 근데 이렇게 맵찔이 된다고는 하더라고. 언니 믿고 방금 시켰어요. 맛나게 먹어볼게요. 맛있다니까. 먹어봐. 근데 진짜 막창은 꼭 추가해서 드셔주시면 안 돼요? 파추가도 있으면 파추가까지 해서. 막창이랑 진짜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 조합을 어떻게 알았을까? 막창을 떡볶이에 찍어 먹는다는 자체가. 우리 동네도 배달 접수 중단시켰대요. 난리가 났나 지금. 배민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다음에 또 꼭 먹으려고요. 배민이 준비 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일산인데. 아주 그냥 막 들썩들썩 거리는구만 아주. 더 먹어. 뭐 줄까? 그래 마라가 이상하게 맛있다니까 지금. 아니 진짜 이 언니도 나도 마라를 안 먹는데 마라가 맛있다니까? 이 고기랑 진짜 같이 먹으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감칠.. 맞아! 감칠맛이 돌아. 이게 마.. 마라탕 막 이게 아니라 감칠맛이 돌아. 딱 그 말이 맞겠다. 밋밋하지 않고. 괜찮아. 지금 시킨 음식 중 딱 하나만 다시 시킬 수 있다면 어떤 걸 시키실 것 같나요? 오늘은 광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켰지만 저는 만약에 시키면은 기본 로제에 감자 이렇게 해서 시킬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막창에 마라 로제. 요 조합이 딱 맛있어. 이 밥은 뭐 기본으로 들어간 베이스고 삼척분식은 또 토핑 맛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도 못한다고. 이건 뭐야? 아! 비엔나 있어. 소리 질러서 나쁜 거 본 줄. 비엔나를 보고. 아 너무 비주얼이 좋은 거야. 삼척분식에 닭껍질 튀김 있는데 진짜 존맛이에요. 나 그거 먹어봤어 옛날에. 닭껍질 개맛있어. 나 그리고 원래 닭껍질 되게 좋아해. 근데 삼척분식 로제 떡볶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파랑 되게 잘 어울린다? 파맛집이야 파맛집. 여기 파맛집, 떡볶이 맛집, 장기 맛집. 마라 로제 맛있네요. 그냥 로제랑은 좀 다른 맛인데 혀가 좀 얼얼한 게 그래서 마라인가봐요. 그 느낌이었어요. 으악! 뭐 마라! 막 베이징!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감칠맛 도는 그런 마라 맛이야. 나 마라 진짜 못 먹는데 마라 로제 진짜 맛있다. 솔직히 방송 보면서 먹으려고 시켰는데 방송 집중 못했어. 저 조용히 마라 로제 시켜 먹었나 봐. 그냥 이 마라는 먹고 있다가 이 감칠맛 뭐지? 그러면 마라 이리로 와. 마라 여기 먹을 때는 탁 쳐. 마라. 맞다 이거 마라 로제지? 그러다가 또 먹는데 맛있어 이렇게 먹고 있다가 목구녀에서 갑자기 또 마라 내가 한 번씩 봐. 배부르다. 오랜만에 진짜 사람밥을 먹었네. 맨날 저 소 여물만 먹다가 오랜만에 저기 뭐야 사람밥을 먹었더니 아주 막 사람이 아주 그냥 막 녹아내려 아주 그냥.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은 또 우리 삼척분식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삼척분식에 마라 로제 떡볶이 그리고 로제 떡볶이 그리고 대패 볶음밥 그리고 막창 그리고 여기 감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나는 진짜 마라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 맛이에요. 페이징! 이 맛이 아니라 감칠맛.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도 로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먹어본 로제 떡볶이 중에 진짜 탑 상위권이에요. 저도 로제 진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추천을 드리고 삼척분식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드셔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양념 삼첩분식.